환경오염 사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을 추가로 지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가 이 와중에 제4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가 다시 모였습니다. 3년 전 개발 기간이 만료된 공장 주변 산지 18만 제곱미터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봉화군의 재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제련소는 당시 착공 신고 없이 불법 토석 채취, 사전 공사를 하면서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는데 파헤친 산지에 대한 원상 복구를 3년째 미루다 지난달 마지막 기한을 앞두고 슬그머니 재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낙동강 폐수 유출을 기점으로 제련소 폐쇄까지 거론되는 민감한 시점입니다. 또다시 그 산업단지 신청을 한 것은 오히려 그 국민들을 기만을 하고 전혀 지금까지 해왔던 오염행위나 산림훼손행위, 토양훼손행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성 없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들여다보니 7년 전 산업단지 계획 승인 자체부터 문제였습니다. 봉화군 승인 1년 뒤인 2013년 감사원은 봉화군과 경상북도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업 계획을 알고도 그대로 승인해 영풍제련소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존산지에는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영풍이 산지를 전용해 지으려 했던 것은 아연제련의 핵심 공정인 전해와 주조공장, 대기 1종, 수질 2종의 배출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통보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 의견을 냈고 봉화군은 여기서 더해 법령에 맞는 수정된 사업 계획을 영풍에 요구하지 않고 다음날 곧장 승인했습니다. 영풍에 대한 봐주기 승인이 드러났지만 봉화군은 업무 담당자 한 명에게 최하위 경징계인 견책을 주는 데서 그쳤는데 지금도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산업단지도 이제 보존산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 게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제 의견 온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장을 만들 때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굳이 조성하는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의미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영풍이 최근 제출한 재승인 사업 계획 역시 7년 전과 동일합니다. 노후된 1공장의 전에 주조공장을 이전에 짓는 것으로 공장 증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그 공장 기법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그 기존의 낡은 공장이나 시설들은 좀 철거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리 감독 주체인 봉화군 스스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또다시 정면으로 반복해 승인을 강행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